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벌써 이제 저녁이 다가왔고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서울 쪽에 이제 수도권 쪽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집에서 좀 편히 쉬십시오. 어제 잠시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진짜 물바다인지 도로인지 할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가도록 너무나 이게 물이 계속 찬 거예요. 도로에 차들이 거의 뭐 잠겨가지고 되도록 갈 수나 있을런지나 걱정되더라고요.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수해로 입은 그 침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차량도 피해 안 가도록 잘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될수 있으면 침수 지역은 가지 마세요. 피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하여튼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. 제가 배당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다들 배당에 관심들이 많아요. 주가가 좀 빠지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주가 빠질 때뭐 배당이라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꾸주사모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편한 소고기 사 먹든지 소고기 사드시든가. 아니 여러분들 필요한 이제 경비 쓰자. 여행 경비. 여행 가셔야지 여행. 뭐 여행 경비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. 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. 그만큼 머니의 힘이 강한 거예요. 머니. 얼마나 좋습니까? 머니. 머니 머니에도 머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머니가 상당히 좋더라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짜투리 돈 가지고 여유 있는 돈 가지고 자꾸 이렇게 꾸주사모 해가지고 주식을 불려 나가는 겁니다. 한 조씩 한 조씩.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땅을 사는 거야. 땅한 평씩 한 평씩 한 평씩 이렇게 모으는 거야. 땅평 자기 땅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죠. 그 삼성전자 1,000평이면 1,000평 천주 10,000평이면 10,000주 이렇게 하는 거야. 자기 땅 10,000평 10,000평을 만들자.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쳤어요. 만주 만주 삼성 우리 만주성을 만들어야 돼. 만주성. 그 만주성을 향해서 달려가자, 돌진하자 한때 참 많이 외쳤는데 그게 쏙 들어갔어요. 요즘 보니까. 왜냐? 주가가 너무 비리비리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. 지치고. 그래서 그 많은 구독자들이 많이 도망갔어요. 도망가고 탈출했습니다. 저도 이게 봐요. 보면은 진짜 찐팬 구독자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한때 막 열정 있게 막 달려들다가 어느덧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지치는 것 같아요. 자기 풀에 죽어서 지쳐서 사라지는 겁니다. 그런 분들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봤어요. 수없이 많이 바라보고 제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? 그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야, 이렇게까지 천회장 못지않게 더 악발이 근성으로 남아있구나. 남아있구나. 참 대단하죠. 보면 우리 뭐 캔디님 같은 분들도 있고 뭐 노게인님 그리고 최양수님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. 우리 연준님 같은 분 그리고 우리 이재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강병원님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시는 거 많아요. 상당히 제가 보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웁니다. 또 왜냐 저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식 투자에 관련된 무슨 노하우나 여러분들 뭐 내공이 높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저도 일개 개미고 단지 그냥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쳐대고 그냥 산풍에 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. 이거 취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뭐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그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. 기대지 마세요. 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실력을 더 쌓고 싶다, 뭐 내공을 더 쌓고 싶다, 이렇게 뭔가 있잖아. 주식이 관련된 그런 걸 배우고 싶다면은 다른 채널 가서 배우셔도 됩니다.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안 해요. 본인이 좋다고 하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?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떠나신 분들도 꽤 많아요. 많고.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저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 전우야, 전우. 전우.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. 300전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야, 300전사가 힘들더라고요. 이제 100전사 좀 만들어가는 100전사. 그래서 천사 뭐 이제 100명이 있어요, 100명. 이 100전사를 가지고 가는데, 그래도 여러분 눈팅족도 있고, 좀 아직까지도 좀, 그래요. 약간 좀, 능동적이 아니라 약간 수동적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,
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. 또 아니면 또 머니가 고갈돼가지고 약간 멈칫거리는 분도 있는데, 저는 그렇습니다. 열심히 한 주라도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패기와 열정과 관심과 사랑,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백전사 만들었어요. 백전사. 빨리 제 목표는 300전사를 만들고 싶어요. 300전사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출가 보내, 출가. 출가 보내야지 이제.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뉴페이스 영입해서 다시 키워가지고 다 출가시키는 거야. 응?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. 저의 역할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요즘 보면 우리 찐팬분들 중에 삼성전자 수량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. 특히 30대 분들이 많아. 30대 분들이 벌써 뭐 5천주에서 막 2만주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. 야, 우리 30대 때뭐 했지? 나는 30대 때. 뭐하고 놀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요즘은 아주 스마트해 보니까 뭐 20대, 30대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. 꾸준함을. 열심히 해. 악플이 가서. 그래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더라고. 막 500씩 받아, 보통. 분기 배당을. 500. 500이면 얼마야? 4 곱하면 2천이잖아. 2천만 원. 참, 쿨하죠? 쿨해요. 더 받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어제가 아니라 전 방송에 보여준 것은 그냥 일부예요. 일부.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. 일부입니다. 저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제 이야기, 뭐, 저의 뭐, 계좌 이런 거는 얘기 안 합니다. 왜냐? 이걸 공개해봐야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, 오히려 역효과 나더라고요.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비밀, 신비주의로 왔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. 그거 공개해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, 아니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동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든지 동기부여를 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는 겁니다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월 100만 원, 월 100만 원의 목표로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들 노후는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힘들 필요가 없어요. 힘들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즐기고 살수 있습니다. 여행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걸 꿈꾸지 않나요? 언제까지 여러분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제가 좀 속된 말이지만 막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? 다 누구나 똑같잖아.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 시원한 뭐 아이스티나 뭐 유자차 한잔 마시든지 뭐 매실차 한잔 마시면서 두 다리 뻗고 놀고 싶지 않나요? 계곡에 가가지고 수박 큰 덩어리 갖고 와가지고 계곡에 담갔다가 그 시원한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아삭아삭하고 씹으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? 뭔가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. 여유가 있으려면은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. 매달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고. 파이프라인.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은 어디서 만들 거냐는 거죠. 그래서 최소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삼성전자가 아주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그 노후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월 100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.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모으셔가지고 하십시오. 주가가 저렴할 때가 좋은 겁니다. 주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또 6만 전자 가고 7만, 8만 가면은 옛날 생각납니다. 그때 뭐 했나 아쉬울 거라고. 껄무새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모아서 월 100만 원, 우리 강병원님처럼, 우리 호민이처럼 배당금 100만 원 받아가지고 꾸주사모 꼭 실천해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 하시고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. 마지막 방송 때. 반갑습니다.